몰스키즈 이태근의 가능한 무대. 매력적인 보이스. 가슴이 네. 진짜 따뜻해졌습니다. 믿고 듣습니다.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네.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7살 중에 최고. 아니 이태근 1등. 이렇게 완벽히 할 줄 몰랐어요. 이 정도면 배틀이 아니죠. 말도 안 되게 멋있는 아이가 소름이 돋아요. 항상 오늘 온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배틀 무대, 그 환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던 대장정의 블라인드 오디션이 끝이 났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내가 기절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뭔가 목소리와 사람이 겹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원성을 캐내는 그런 느낌? 이런 목소리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아, 또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실력 있고 끼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선택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 오디션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무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강한 보이스로 업그레이드 될 다음 라운드. 배틀 라운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리오 배틀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 서막에 락앤롤 베이비 정사강, 미니효린 황지연, 매력 보이스 정은호, 양효석 코치팀의 강렬했던 배틀 무대.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은우 양입니다. 정은우 양입니다. 네. 뒤를 이어 서인영 코치팀의 아름다운 미성 이우진, 감성 보이스 김규와 엘리트 보컬 김민경의 완벽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요. 그리고 오늘 그 환희를 이어갈 아름다운 보이스들의 천상의 하모니가 계속됩니다.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갖고 싶어요. 감히 이 팀을 1등을 주고 싶어요. 너무 훌륭한 목소리. 엠넷 보이스 키즈 최후의 1인에게는 장학금 3천만 원의 혜택과 함께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기회가 제공됩니다. 엠넷 보이스 키즈는 엠넷과 투니버스가 함께합니다. 지난주 보석같이 빛나는 감성 보이스들의 격정적이고도 아름다운 하모니. 최고의 무대를 펼친 우진, 규와 민경팀.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거찬이십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너무 잘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서인영 코치님.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요. 감성 보이스 규와 아름다운 미성 우진, 엘리트 보컬 민경. 이들 중 파이널 진출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 친구를 안 뽑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완벽했던 만큼 힘든 결정을 내린 서인영 코치. 그 영광의 보이스는 김민경입니다. 김민경 양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민경입니다. 김민경 양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파이널 진출자는 김민경 양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우진 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팬들을 얻었고요. 앞으로 기회도 많잖아요. 제일 어리니까. 앞으로 또 도전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떨리지 않도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했고,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낸 뜨거웠던 노력만큼 값진 성장통을 겪은 규아와 우진이 언니 누나와의 즐거웠던 도전을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된 민경이 모두 다 축하해. 민경이, 우진이, 규아 무대는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요. 코치의 길을 살려주는 무대. 민경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정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딴 노래를 시켜도 안정적이게 할 것 같고 뭔가 열정이 제일 대단했고. 서인영 코치팀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엘리트 보컬 김민경으로 확정. 배틀 위에 모인 아이들 누굴 기다리나요? 아, 윤상 코치님이었군요.
윤상 코치팀을 소개합니다. 천재인 이은성, 박예용, 노효린, 윤종민, 서유리, 이수민, 송현주, 전하연. 자, 우리가 배틀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곡을 발표하고 팀을 알려줄게.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야. 혹시 박효신이 노래한 눈의 꽃이라는 노래 아는 사람? 이런 가슴을 그대로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 눈의 꽃을 불러줄 친구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튜닝이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누구냐면 예음이에요. 우와. 예음이에요. 우와. 최연소 참가자 예음이는 깜찍한 인형 외모와 절대 음감으로 윤상 코치 의자를 돌려세웠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형이었어요. 그래, 거기. 예음이 어떤 노래 부르래요? 눈의 여자. 아니, 눈의 꽃. 꽃. 처음 들은 거예요. 예음이는 아직 애기 목소리잖아. 근데 톤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났던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아현이에요. 아현이에요. 청아한 음색으로 주목받은 아현이가 예음이와 함께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전아현입니다. 그 합창단에서 노래 CD가 나와서 지인들한테 줬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내 속엔 예상을 못했어요. 애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자, 여기에 또 딱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 누굴 것 같으니, 아현아? 은성이? 과연 마지막 팀원은 은승일까요? 맞았어. 맞았어. 맑은 미성으로 코치들을 올턴시킨 은성이가 아연이, 예음이와 함께 배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저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1등은? 나. 2등도 나, 3등도 나. 드디어 윤상 코치와 드림팀이 함께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타고난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악기 같은 느낌? 저는 은성이한테 반했어요. 창법이 때가 묻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한 전율이 느껴지는 어떤. 예은아. 노래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예은이가 좀 지쳐 보이네요. 해주라. 졸리고 힘들고. 예음이는 연습을 쉬기로 했는데요. 아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이거 좀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자기 의지만으로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 7살의 예음이는 언니 오빠만큼 집중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예음아, 연습 많이 해서 다음에 꼭 노래 들려줘야 돼. 들려줄 거지? 아이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예은이 화이팅! 이왕 나온 거 어떡하겠니? 못 물린다. 천재 꼬마 예음이, 이 배틀 무드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 예음아. 안녕. 야, 예음이 오늘은 기분 좋구나. 진짜 자신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아연이도 절대 긴장하지 말고. 네. 자,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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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 화이팅! 많이 긴장되고 제가 배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좀 떨리고요. 누가 되든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예쁘게 부드럽게 잘 부르고 싶어요. 예은아, 너 노래 잘 불러.
전하연, 이은성, 그리고 박예음. 눈의 요정들이 부르는 눈의 꽃 무대가 지금 펼쳐집니다. 것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나요? 원성이가. 요즘에 저희 보이스키즈가 힐링 오디션이라고 그만큼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디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예음이 오늘 무대 만족해요? 조금 연습할 때는 실수 있었는데 진짜 할 때는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연습할 때는 있었는데 진짜 할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예음 양이 예. 7살이라고요? 예예. 예. 이렇게 동안이죠? 7살한테 동안이라니요? 네, 7살한테 할 소리는 아 예. 7살 보고 동안이라고요? 더 어린 네. 줄 알았어요. 아, 더 어린 줄 알았고. 예. 예.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네.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로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 네, 맞아요. 린 씨는? 저는 아현 씨 목소리를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전화해요. 진짜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다 달달달달 녹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린 코치였다면? 100%. 오, 너무 그래요? 훌륭한 목소리 어, 갖고 오. 싶어요. 팀 같지가 않고 한 가족 같았어요. 네. 우리 양효섭 코치가 가족 같다는 표현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오늘 아연이는 제일 큰 언니로 또 동생 챙기고 둘째 챙기면서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네. 예음이 오늘 언니 오빠 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너무나 잘 보여줘서 내가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꽃초딩
노래하는 창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소년같이 노래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눈의 꽃에서 제 역할을 너무나 잘해줘서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한테 너무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심사 총평만 들어서는 누구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캐스커 두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동심을 일깨우는 천상의 하모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였지만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단 한 명뿐입니다. 자, 유상 코치님. 파이널 진출자는요?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있을 또 배틀에 대한 그냥 그 준비가 누가 제일 조금 더 되어 있나라는 그 이유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제발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길 바랄게. 그래서 내가 선택한 보이스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노래하는 인형 박이음. 린의 마음을 녹게 한 청아한 음색의 전하연. 캐스커 융진을 사로잡은 미성의 힐링 보이스 이은성.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가족 같았어요. 고민에 빠진 윤상 코치. 마법 같은 노래를 들려준 세 친구들 앞에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윤상 코치가 선택한 첫 파이널 진출자는 이은성 군입니다. 오! 이은성 군입니다. 오! 은성의 진출을 축하하는 아연이와 예음이 가족. 이 경연을 떠나 모두가 가족입니다. 윤상 코치팀의 파이널 진출자는 이은성 군이었습니다. 아하. 자. 아, 아연이 누나만 칭찬을 해서 예. 아연이 누나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얼떨떨하네. 얼떨떨해요. 오. 예음이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네. 올라갔으면 더 좋았잖아요. 많이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매 올라온 것만 해도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너무 잘했어. 그지? 네. 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야, 너무 수고 많았다. 선택을 떠나 코치님의 마음만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저만 올라가니까 많이 슬퍼요. 오빠 잘할 거 축하해.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난다면 꼭 1등해서 같이 붙자. 은성아, 예음이와 아연이 목까지 힘내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자. 윤상 코치팀의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 이은성. 양효섭 코치의 팀은 정은우, 노윤화, 윤시영, 정사강, 황은정, 김명주, 황지연, 전혜성, 김정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키즈가 아니라 윤화 아버님? 오디션장에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었던 바로 그분이죠. 사인부터 발차기까지 어딜 가든 요즘 정말 핫 이슈네요. 그런 아버님이 윤화의 배틀 팀원들과 특별히 찾은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한강. 보기만 해도 춥네요. 이들 역량을, 재능을,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승부를 거는 거야. 목소리가 눈으로 간다고 생각해. 자, 윤화 발성해, 발성해봐. 블라인드 무대에서 폭포 수면으로 갈고 닦은 폭풍 가창력을 마음껏 보여줬던 노윤아. 나 언정이야. 얼리, 빨리, 얼리, 얼리. 아, 좋지. 윤아와 함께 할 두 번째 팀원. 아, 소녀래퍼 황은정 양이군요. 그리고 이 두 키즈와 함께 할 마지막 팀원은 오디션 7전 8기의 신화 김정호 군입니다. 퍼스트 키 1, 2, 3, 4 다 나갔어요. 3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힘들었을 때도 많이 떠오르고 감정이 폭받쳐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꼭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이 세 참가자가 뭉친 배틀 라운드.
너희 노래가 우주로 쏘 올린다고 생각하고. 자, 잠깐만 돼. 잠깐만 돼. 자, 올려, 손 올려. 아! 특별한 기운을 받고 다시 모인 아이들인데요. 어, 퀴즈 맞아? 네. 대학생 아니야? 이 팀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희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아하. 너무 너희 음역대가 극과 극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세 명한테 너무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 처음 딱 노래 시작했을 때 답이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 자기 키에 맞는 노래 딱 했을 때 딱 갖고 가는 힘이 윤아가 가장 컸었고. 아, 이거는 제 노래다. 잘하면 꼭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알려줄 첫사랑. 어? 갑자기 노래를 끊은 이유가 뭐죠? 왼손 어떻게 할 거야? 당구 치러 가? 몇 개 쳐? 사구. 이게 지금 뭐야, 왼손. 윤아는 제발 당구는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안 그래요. 굉장히 랩을 한번 들어볼까?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뺏긴다.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 널 누군가에게 뺏긴다. 랩을 할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혹시 랩 메이킹을 해봤어요? 아니요. 한번 해볼래요? 네. 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 있게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나와서 이제 볼펜을 드는 순간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셋만의 연습 시간. 내 사랑 말고 너를 아. 두 친구들이랑 키가 안 맞아서 되게 그거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배틀 라운드 무대만을 앞두고 있는 정호, 은정, 윤화. 제가 오디션에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올라와 버리니까 더 욕심도 나는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해서 꼭 붙고 싶은. 제가 가수의 꿈을 이루려고 풍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만큼 파이널 무대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항상 뒤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길을 보내주십니다. 항상 그 기가 느껴지고요. 꼭 그 길을 가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가슴절절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미워도 내 사랑,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짓말. Goodbye.
남의 팀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본 것 같아요. 빠져서 들었고요. 각자의 개성이 너무 잘 살아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예. 은정양이 랩을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윤화군이 제대로 불을 지펴주는 것 같은. 특히 서로 마주보면서 폭풍 성량을 보여주는 그 부분. 네.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애절한 가사를 표현한 윤화와 은정. 폭포수에서 저 득음을 하신 분이거든요, 노영원아. 그렇죠. 꼭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오늘 윤화군이 굉장히 또 그 감정 어린 그 바이브레이션을 섞어서 세 명의 조합을 잘 이끌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무대 전에 또 한번 폭포수를 다녀왔나요? 갔다 왔죠. 아, 오늘 무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아, 공기 흐름을 일단 따라서. 소리를 우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소리를 우주로 네. 보냅니다. 아. 와. 더럽게. 더럽게. 그리고 이정 씨가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벗고 확인할 정도로 네. 빠듯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완벽한 무대, 이정 씨. 선글라스까지 벗었는데요. 어쨌든 듣는 내내 진짜 너무나 네. 제가 여기 오늘 온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양현수 코치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은정 양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방금 했었던 랩이 본인이 직접 쓴 랩이에요. 아까 은정 양이 했던 랩이요? 네네네.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저는 가사를 네.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 어머나.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호 군은 네.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것 같아서 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세 참가자. 과연 결과는? 파이널 출전은 누굽니까?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맞아, 이정 씨가 갑자기 어떤 의미일까요? 또다시 회의에 들어간 드림팀 이정과 요섭 코치. 그 결과는? 결정하겠습니다. 파이널 진출자는 누굽니까?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은정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마음은 종호였으면 좋겠지만 은정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고음의 폭포소년 노윤화, 소녀 래퍼 황은정, 7.8기의 신화 김정호. 아버지의 길을 받은 윤화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과연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 단 한 명의 참가자는 윤화군입니다. 노윤화군입니다. 아, 미안해. 얼마나 아니에요. 오직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 누나와 같은 꿈을 노래하기에 즐거웠던 윤화. 기쁨과 서운함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다독입니다. 일단 세 친구 모두 다 잘했는데 네. 윤화군 노래는 제가 믿고 듣거든요. 다음 라운드에서 두 친구를 대신해서 양유섭 팀의 멋진 목소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양유섭 코치가 믿고 맡기는 가수 우리 노윤화군이었습니다. 자, 우리 은정양, 좀 칭찬이 많았는데 좀 아쉽죠? 우리 양유섭 코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칭찬하고 떨어뜨리기 귀엽게.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한 건 모두가 승자라고 말해주는 격려의 포옹입니다. 양효석 코치팀의 파이널 두 번째 진출자는 노윤화입니다. 남몰래 요섭 코치의 대기실을 찾은 시영이. 무슨 일이죠? 가요를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저음이 잘 안 나는데 그거 좀 가르쳐 주시죠. 저음이 잘 안 난다고? 네. 저쪽 여기 좀 시끄러우니까 저쪽 가서 누나? 아, 진짜. 얘들아.
얘들아, 힘들어하는 시영이를 두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니? 아, 서프라이즈로 요섭 코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만두 모감 지났었니? 노래 하세요는 뭐야? 시영이의 연기력과 아이들의 장수 메시지로 행복 충전의 시간이네요. 작지만 강하다 엠넷 보이스키즈 배틀 라운드, 이번엔 양효섭 코치 팀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화제의 주인공 윤시영! 요섭 코치마저 감쪽같이 속였던 뮤지컬 배우 윤시영. 오디션의 과감히 도전, 소름돋는 가창력으로 새 코치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단숨에 사로잡으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었죠. 시영이요. 해성 능력도 되게 뛰어난 것 같고.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많은 팀원들이 두려워한 시영이의 상대는? 시영이와 함께할 다음 참가자는? 다들 피하고 싶은 표정인데요. 해성이 형. 섬세한 감성을 뮤지컬 곡에 담아내는 혜성이가 함께하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16살 전혜성입니다. 뮤지컬이 뒤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뮤지컬 2년 정도 해서 뮤지컬에도 자신 있고요. 노래는 제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두 뮤지컬 여신과 함께할 마지막 참가자는 바로 한 사람이 있다면 명주 언니예요. 보이스가 너무 멋있고 솔직히 좀 두려워요. 시영과 혜성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했던 명주,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하는 애절 보이스 김명주, 역시 두려워할 만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돼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부를 노래는 여성팀이에요. 하지만 남자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의 미싱이에요. 몰랐던 곡이었고 이게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노래인데 아이고 되게 어렵겠다. 드디어 연습날. 끝점.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요. 마음을 잘못넣어서 엉터리였어요. 우리 팀 이대로 끝인가 이런 생각했었고요. 하고 싶은 파트를 하느라 파트도 다 엉터리로 짜고 이건 잘못 만들었구나 해서 파트를 다시 많이 바꾸고. 혹독한 연습이 끝나고 드디어 배틀 라운드. 시영이는 되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좀 실수해서 되게 속상하게. 과연 시영이가 눈물을 보인 이유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전에 가창력만큼이나 멋진 호흡을 보여줄 윤상 코치팀의 두 번째 배틀 팀원이 발표됩니다. 먼저 그러면 긴장된 순간 두 번째 배틀을 할 키즈는? 동민군. 어떻게 해야. 기타 치는 소년 종민이는 리틀 윤상으로 주목을 받았죠. 웃진 않아도 아름다워. 종민군과 함께 노래할 순환은? 서유리 양입니다. 와! 서유리 양입니다. 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얼마 전에 데뷔한 AOA 유나가 저희 언니예요. 걸그룹 언니를 뛰어넘겠다는 당찬 포부의 소녀 유리가 종민이와 같은 팀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 종민이와 함께할 마지막 팀원은 누굴까요? 제일 끝에 연주.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올라온 14살 송연주입니다. 무대를 서본 적이 있는데 관중들이 저에게 집중하고 제 목소리가 딱 울릴 때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뭔가 그 남다른 애절함 같은 게 목소리에 다 느껴졌다고 할까요? 명품 보이스, 연주까지 합류합니다. 유리하고 연주. 토이 알죠, 토이? 네. 와, 토이 유희열 반응이 이렇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
토이 노래 중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이란 곡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곡입니다. 이 노래가 그냥 잘못이야. 그런데 어째 종민이 혼자 어색해 보이는데요? 여자들끼리는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라 좀 따로 놀게 되죠. 어색한 세 친구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나서 손을 잡아. 나는 이때는 너희 둘이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어. 어색한데. 청춘 시트콤 보는 것 같아. 조금 종민이가 자신감 있게 끌어줘야 될 것 같아. 더 어색하지만 최대한 우리 즐기자. 네.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과연 종민, 유리, 연주는 어색함을 극복하고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풋풋한 무대였습니다. 남자하고 처음 손 잡아본 거거든요. 종민이가 잘생겨서 좋아요, 저는. 멋진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청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윤종민 군은 그 오디션이라는 걸 잠시 잊고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중간에. 아, 예. 오늘은 그냥 즐겨야겠다고 해서. 근데 오늘 등장과 동시에 전 양효섭 코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많은 여성 팬들이 벌써 생긴 것 같은데. 예. 양효섭 코치 지금, 화났어요. 네. 네, 우리 린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리 양이 네. 화음을 하는데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아 이러는데 네. 되게 슬픈 거예요. 드라마처럼. 혼자여도 괜찮아.
뭐 그런 거에 빠지더라고요. 약간 이런데 되게 예, 그런 나이에요. 잊지 마지 마요. 이미 되는 거죠, 뭐 지금. 너무너무 잘 봤어요. 저도 굉장히 귀여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귀여움 속에 그 애절함. 진짜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예상 코치님. 사실은 개성이 가장 강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저희 팀 중에서. 네네.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정말 이렇게 한편의 어떤 음악극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한편의 뮤지컬을 선사한 세 친구의 멋진 무대. 하지만 파이널에 진출할 팀원은 오직 한 명뿐이죠. 파이널 진출자는 누굽니까? 보여지는 면이나 들려지는 면 모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어색함을 극복하고 환상의 호흡으로 코트들을 사로잡은 트리오 배틀. 여심을 사로잡은 기타 소년 윤종민. 러블리 소녀로 변신한 송현주. 시원한 가창력을 보여준 서유리. 코치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참 어렵네요. 셋 다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엄마 욕심입니다.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이들 중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보이스는 서유리 양입니다. 서유리 양입니다. 저 예, 예상치 못한 결과였나요? 진짜 저 종민이 뽑힐 수가. 아, 윤종민 군이 뽑힐 줄 알고 있다가. 종민이는 사실 이렇게 같이 노래하는 것도 잘했지만 오늘도 사실 기타 치면서 혼자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났던 친구고요. 네. 그리고 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음색이 굉장히 여려요. 열이기 때문에 이 선곡은 사실 본인한테 좀 불리할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녹아들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 보여준 모습 너무 멋졌고 오늘의 결과는 무수히 많은 음악을 할 날 중에 그냥 작은 일기를 쓸 수 있는 한 날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윤상 코치의 깊은 속마음을 아이들도 알아주겠죠? 얘들아, 너희 모두 최고였어. 약간 아쉽긴 한데 일단 최선 다한 무대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두 명 목까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유리야, 두 배에서 들어 더 파이팅하자. 윤상 코치팀 두 번째 파이널 진출자 서유리. 귀엽지?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봐, 소개. 아, 저는 10살 김초원입니다. 새 코치를 올턴시켰던 깜찍발랄 해피바이러스 김초원. 여기는? 저는 13살 이건입니다. 초원이와 맞설 상대 역시 올턴의 주인공 리드미컬한 미성 보이스 이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박은총입니다. 블루스풍의 매력적인 보컬 박은총까지 개성 강한 세 친구가 한 팀이 됐네요. 우리의 조력자님이셔. 완전 팬이에요. 넌 날 아는구나. 너희들 나 모르지? 처음 몰라. 너 몰라? 너 10살이지? 언니 가수 된 지 12년 됐어. 야, 어떤 노래 할 거야? 이 셋이 되게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조화롭다. 뭐 부를 거야? 도전인 곡이 될 것 같아요. 각자 맡은 파트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그 가사에 대해서 뽐내는지 그게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특별한 도전이 될 이 팀의 배틀곡. 뭐예요, 뭐?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나 절대 이런 애 아닌데 이런 적 없었는데 사랑 너무 도둑해 아직도 못 리듬감이 되게 좋다. 너무 매력 있어. 초은이는 그냥 듣고 딱 하는 게 습득력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노래를 잘 해요. 부러웠어요. 추억이 이름 많을까 넌 대체 뭐 할까 넌
뭐 할까 이러면 되게 멋부리는 것 같은데 안 멋있는 멋. 대체라는 말이 이 가사 중에서 가장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씨야. 그것을 잘 들리게 하면 더 좋겠지. 너무도 달콤한 네 말에 속아 이제와 혼자 falling. 너무나 달콤한 네 말에 속아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슬프겠지. 너무도 달콤한 네 말에 잘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너무도 달콤한 네 말에 속아. 그리고 얘기하는 노래를 하면서 눈으로도 얘기하고 좀 더 느낌을 넣는 거지. 감정이 없다고. 아,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평가에 충격이 휩싸인 은총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발랄한 두 동생들 때문입니다. 아직 어려서 산만하고 연습 안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계속 장난치고 막 초은이가 계속 웃고 건이도 막 뛰어다니고 우리 연습 좀 하자. 초은이 역시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노래가 밝거든? 이 노래는 좀 밝으면 안 돼. 오늘 표정이. 제가 걱정하는 게 맨날 기쁘니까 이걸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롭고 그런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부를 거예요. 저번에 팀 미션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저한테 징크스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싶어요. 여기서 탈락하고 가기에는 저의 스스로도 너무 아쉽고 얘들한테 미안하지만 더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 필로 귀엽고 춤 잘 추는 걸로 해서 무대를 즐길 거예요. 서로 다른 개성의 세 친구가 만들어낸 나 혼자. 과연 어떤 무대가 될까요? 혼자가 아닌 셋이 함께합니다. 나 혼자. 박은 총, 이가, 김초음. Boys, kids, are you ready? Let's go!
감정으로 즐기는 무대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모두가 만족한 무대였습니다. 충분히 즐기면서 재밌게 잘 하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잘한 것 같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쉴 수 없이 그냥 노력한 만큼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팀을 뽑으라고 하면 감히 이 팀을 1등을 주고 싶어요. 아, 이 무대만으로 정말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와. 김초은 양 몇 살이죠? 저 이제 올해 11살이요. 올해 11살이요. 야, 근데 이 가사를 소화하네요. 나 혼자 취해보고.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거예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 가사 연습했어요. 아, 저도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삼촌 이모들 노래 부르면 볼 때 조금 이렇게 손에 힘이 쥐어지는데, 네네네. 이 노래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자, 양효석 코치님. 일단 은총양 처음에 돌면서 노래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불러서 깜짝 놀랐고. 초은이는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구는 요염해요.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집에서 걸그룹 춤 따라해요. 아, 걸그룹 춤 따라해요? 시스타 말고 또 뭘 춥니까? 비마 베이비. 원더걸스? 살짝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뭐 걸그룹 춤을 따라한다니까. 봐요. 제가 정말 잘 봤죠. 아, 정말 서인영 코치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린 씨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네. 생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이 배틀을 통해서 확 바뀐 것 같아요. 무대를 보고. 기존에 생각했던 사람하고 달라졌군요, 지금. 네. 서인영 코치의 마음을 180도 돌려버린 역전의 보이스는 과연 누굴까요?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제일 잘 즐겨준, 여러 면에서 즐겨준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귀여웠던 깜찍 보이스의 김초은, 요염했던 미성 보이스의 이건, 진지했던 성숙 보이스의 박은총, 최종 파이널 진출자는 단 한 명입니다.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요. 서인영 코치는 과연 어떤 팀원에게 파이널 행 티켓을 선물할까요? 보이스 퀴즈 탑 9의 영광을 누릴 서인영 코치팀의 두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보이스 퀴즈 파이널 라운드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곡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소름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최종 우승자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즐기는 무대의 에너지를 멋지게 보여준 김초은, 이건, 박은총. 아쉽지만 셋 중에 단 한 명만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배틀을 통해서 확 바뀐 것 같아요. 무대를 보고. 달라졌군요, 지금. 네. 서인영 코치의 마음을 돌린 역전의 보이스는 과연 누굴까요?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요. 서인영 코치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이스는 바로 김초은입니다. 김초은! 김초은입니다. 김초은! 자, 사실 우리 초은이, 예. 초은이는 예. 사실은 여러 노래를 하기에 아직 어리잖아요. 조금 미숙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노래를 했을 때 좀 기대가 되고 예. 뭔가 잘 해낼 것 같은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좀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냥 대사 좋긴 한데 네. 제가 언니 오빠들보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속까지 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새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널 무턱에서 아쉽게 도전을 멈추게 된 건희와 은총.
그리고 그런 언니 오빠에게 미안해할 줄 아는 초은이.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할 줄 아는 너희들은 진정한 챔피언이야. 나름 열심히 했다.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다른 데서 열심히 할 테니까. 호치님 앞으로 저 잊지 마시고 저의 꿈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초은아. 파이널에서도 기대할게. 서인영 코치팀의 두 번째 파이널 진출자 김초은으로 확정됩니다. 서인영 코치팀의 마지막 배틀팀을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기억나시죠? 리듬감 넘치는 허스키의 소울 보이스로 올턴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성주와 대적할 두 번째 팀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중저음의 보이스로 인상적인 무대를 펼쳤었죠. 아이유의 노래 실력과 아이유의 사사 사이즈를 꿈꾸는 15살 유성경입니다. 가수가 꿈이었는데 제가 뚱뚱하고 오디션을 볼 자신감이 없어서. 보이스 퀴즈는 얼굴이랑 몸매를 안 보잖아요. 발전 가능성을 봤어요. 가능성을 보여주며 서인영 코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사 사이즈 만들어보자. 이 두 실력자와 맞붙을 막강 보이스는 바로 고음에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준 11살의 파주입니다. 하지만 연습 첫날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파주가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파주가 애들이 알 수 없는 화주의 속마음. 두 언니는 애 같습니다. 그 화주로 만들어야 돼요. 화주가 좀 말이 없어갖고 불만 있는 애? 약간 좀 안 웃어요. 낯설어서요. 표정이 없던 화주, 본격적인 노래 연습이 시작되니 방영할 순 없어. 화주가 니네 둘을 그냥 이렇게 잡아먹었잖아. 아,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잘해갖고 놀랬어요. 저희가 기죽었어요. 자꾸 재촉하지 마. 더 웃길 것만 같아. 사실 이 노래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풀해야 되고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만큼 기대가 굉장히 컸고 이 노래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서 와. 아, 너무 기대된다. 우리 연습한 거 먼저 들어볼까? 자꾸 재촉하지 마. 내 모습 그대로 난 널 믿지 않아. 에너지가 없어, 니들 셋 다 다. 성경이는 화음 지금 몇 도 하고 있어? 저 낮은. 시작. 자꾸 재촉하지 마. 계속 다 틀리고 있어. 성경이 어떡하지? 안 해봤으면 안 어려워. 제 자신한테 서운했어요. 성경이는 안 되니까 답답함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애절한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간절한 게. 받아들이지 못해. 배에 아주 꽉 힘을 줘야 돼. 더 이렇게 좀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입 주위에서 겉도는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이런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좀 갈 길이 먼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치긴 하지만 그 음에서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거지. 즐기고자 하는 게 더 보여졌더라면 더 감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 사실 제가 즐기는 거를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티가 나게 즐겨야 겠구나. 즐기는 게 보여야 어떤 감동이 있을 것 같아. 신나게 좀 해봐. 그래. 신나게 즐기라는 과제를 안고 드디어 배틀의 날을 맞이한 아이들. 서인영 코치님, 오늘 보니까 어떠세요? 잘했어, 잘했어. 더 나아졌어. 훨씬 나아졌어. 하나, 둘, 셋. 화이팅! 빅마마의 가창력을 꼭 닮은 빅키즈의 거부할 수 없는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난 널 믿지 않아.
호스트 빅마마가 여기 있었네요. 무대를 압도한 빅키즈의 환상적인 어울림 최고였습니다. 실제로 빅마마가 와서 이 무대를 봤으면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네. 처음 들었을 때 네. 누구 하나 화음이 튀지도 않고요. 아하. 정말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 서인영 코치님 정말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예. 윤상 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저는 자매들로 구성된 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룹 세 자매라고 해가지고 세 자매. 예, 그냥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정도. 그리고 안무가 물론 굉장히 세련되고 잘해도 눈길을 끌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무심한 안무에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추기 싫은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역시 전형. 아 정말 추기 싫은데 굉장히 네.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또 그게 매력적인 건 그만큼 화성적으로 예. 또 보컬로 안정감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그런 무심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심함이 매력적인 세 자매 반전 무대. 셋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무대는 세 배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 서인영 코치팀의 파이널 진출자는 누굽니까? 이제 단 한 명만을 호명할 순간입니다. 예측 불가 박빙의 새 보이스 중 오늘의 선택을 받게 될 목소리는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요. 심장 소리 안 들려요? 보이스 키즈 탑9의 영광을 거머쥘 파이널 진출자는 바로 허성주입니다. 허성주입니다. 허성주 양입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네요. 예? 아, 그래요.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정말 좋은 거 맞죠? 많이 고민하셨는데 네. 왜 허성주 양을? 이 노래의 장점은 약간 그루브를 타주고 약간 즐길 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약간 성주랑 잘 맞았고 아하. 무대에서만은 잘 즐겨줬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초반에 난관을 딛고 반전의 무대를 멋지게 펼쳤기에 웃을 수 있는 파주와 성경이. 얘들아, 난 이미 너희들의 팬이야. 서인영 코치팀 총 9명의 배틀 진출자 중 마지막으로 허성주가 선택을 받게 되면서 3명의 파이널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저기 귀여운 소녀들이 보이는데 대체 누구죠? 아하, 윤상 코치팀의 팀원들이군요. 먼저 이 친구는 매력적인 음색과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퓨린이고요. 장난기 많은 이 소녀는 성숙한 반전 보이스의 수민입니다. 그리고 이 개구쟁이 팀원은 예림이는 진짜 단짝이었는데 출연하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슈퍼스타 K 마스코트 손예림 양의 강력 추천을 받은 제인이네요. 뭐라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발 맞출래? 그래! 팀워크부터 배틀 준비까지 남다른 발랄 소녀들이네요. 와우! 멋진 신발이 많네요. 소녀들 고민 좀 되겠어요. 오, 야! 대박! 와! 대박이다! 야,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되게 심플하고 되게 이쁜 것 같아. 되게 이쁜 것 찾았어. 뭔가 뭐 어떻게 완전 된다. 짜란! 아, 너무 반짝거리잖아. 너무 이쁘잖아. 무대 너무 피했다. 수민님을 맞은. 그새가 트로트 이상 같아. 이거 신고 가면 진짜 트로트 부르는 줄 알겠다, 그치? R&B인데. R&B? 무슨 노래인지 나도 좀 알려줘. 수민이, 효린이, 재인이가 함께 노래해줄 곡은? 윤상 코치가 고른 배틀곡은?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라는 곡이야. 자신만만해 보이는 수민이와 어리둥절해하는 효린이, 재인이. 모르는 곡이에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예
알고 있던 곡이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 줄에는 이제 매력 있는 보이스로 언니가 들어가지고 임팩트 있는 걸로 내가 들어가고 끝에는 언니가 여운을 제가 파트를 나눈 거에 대해서 아마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송민이 파트랑 효린이 파트랑 둘 다 약간 멋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탐나긴 해요. 열정 넘치는 소녀들의 첫 연습 어떨까요? 야, R&B 시스템. 놀랐어요. 아, 너무 귀엽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R&B 시스터스. 이제 처음부터 정해보자. 그래, 네가 연습해. 사랑해. 동작 쪽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면도 있었는데. 무대 연출을 이렇게 한 거야? 뭔가? 네.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해서. 네. 내가 좀 뒤에. 안무를 맞춰보는 철저함까지 완벽합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열정 폭발 R&B 시스터스 덕분에 준호 선생님 골치 좀 아프셨겠어요. 이 친구들은 너무 열의가 너무 쳐서 그 팀을 보는 게 너무 재밌게 해요. 다들 연습 많이 했나 봐. 저 연습 완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상을 남기면 좋겠다.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무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할 거고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잘 맞췄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떨지 말고 실수도 하지 말고 내가 하던 만큼 잘하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키즈의 걸그룹 효린, 수민, 제인이가 들려준 몽환적인 하모니가 찾아갑니다.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대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건 원하고 선율만큼 최강의 팀워크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큰 무대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떤 것 같아요.
양희석 코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셋이서 그룹 같아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보이스키즈의 걸그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이정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 잘 봤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러죠? 가슴이 네. 진짜 따뜻해졌습니다. 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마지막 사랑해요 하는데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효린 씨한테 너무 반했어요. 아 그래요? 지르는 쪽에서 예. 소리를 쓸 줄 아는 것 같은 되게 아... 예,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소리를 쓸 줄 안다라는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결정권은 윤상 코치 팀에 있거든요. 오늘 노래한 이 순간에서 누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나 그 점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천재인 성숙한 R&B 창법의 이수민 안정감 있는 보컬 노효린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윤상 코치의 마음을 움직인 보이스는 과연 누굴까요? 힘든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우리 캐스커와 생각을 합칠 수가 있었어요. 안정적인 보이스의 주인공은?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노효린 양입니다. 아 노효린 양입니다. 아... 되실 때 더 빛나고 행복했던 R&B 시스터즈. 결과보다 헤어짐이 아쉬운 시간입니다. 예. 셋 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난 아쉽게 한 게 끝까지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도전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정말 잘하고 해서 저는 너희 목까지 열심히 할게. 재수린 화이팅! 재수린 화이팅! 보이스키즈의 걸그룹 재수린! 앞으로도 꿈을 향해 파이팅! 선의의 경쟁을 펼쳤지만 윤상 코치팀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윤상 코치팀의 마지막 파이널 진출자 노효린 영광의 파이널 자리를 단 하나 남겨놓고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던 시영이네 팀 그 연습 과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준 걸 작은 체구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말고 투명한 목소리를 내서 되게 이곡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내 맘을 들어줘 노래를 들을 때 믿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명주형인 것 같고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고 신기해요. 목소리가 I am missing you 뒤에 그 애드립 같은 거는 똑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유유유 이런 거? 유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명준은 일단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A를 할 때랑 위에를 할 때랑 또 완전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반전의 매력을 보여드리라 생각했어요. 팀명 뭐 이런 거 없나? 구호 뭐 이런 거? 있어 있어? 네. 어, 있어? 네. 언제 준비했어?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스 스쿼드입니다. 정말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진짜로 야. 너무 창피하네. 파이팅 보이스 스쿼드 보이스걸스의 이름을 걸고 후회 없는 무대를 준비한 세 친구 각오도 남달랐는데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같이 부를 수 있게 하모니를 잘 맞출 수 있어서 그게 우리 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스걸스 최대한 노력해서 즐거운 무대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무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위해 하나가 되고픈 아이들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파이팅! 세 친구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가 꼭 전해지길 바라며 하나가 된 소녀들의 목소리 보이스걸스의 가슴 절절한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젠 그대가 아니라고 해
못난 사람이라도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보이스걸즈 시용량은 어땠어요? 저는요, 연습할 때보다 더 감정이 좀 더해져서 울 뻔했어요. 이 미싱 유 이런 경험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언니들하고 헤어지고 우리 보이스걸즈 멤버들 그리고 같이 양현석 코치팀에서 훈련 받았던 네. 친구들하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음악하고 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속이 깊은 우리 윤수영 양입니다. 그 명주 양이 미싱 유라고 했을 때 예.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이 어린 좋았어요. 어린 나이 그런 감성을 소화한다는 게 네, 놀랍죠. 네. 저도 명주 양 목소리에 너무 오늘 반했어요. 아 그렇군요. 눈을 스르르 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보이스였습니다. 너무 잘해줬고요. 예. 그 혜성 양은 처음에 좀 실수해서 되게 속상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잡고 잘 해준 게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시영이는 되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영이의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모든 예. 사람들이. 근데 오늘도 역시나 뭔가 뮤지컬을 하듯이 연기 예. 그리고 감정 몰입 뮤지컬을 보는 듯 했어요. 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평가만 들어도 정말 박빙의 대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양현석 코치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코치와 드림팀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선택의 시간. 훌륭한 무대를 보여준 세 키즈 가운데 요섭 코치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시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즐기라고 그냥 말을 했으니까 블라이드 오디션보다 저는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기회는 많으니까 앞으로 줘요. 저한테도 한번 다시 한번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양희석 코치님 파이널 진출자 누굽니까?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섬세한 감성으로 보이스걸스 마더니 역할을 한 전혜성 그리움을 부를 줄 아는 애절 보이스 김명주 그리고
목소리 하나로 대한민국을 힐링시킨 윤시영. 과연 이들 중 마지막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 키즈 보컬은? 섬세한 감성으로 보이스걸스 마돈니 역할을 한 전혜성. 그리움을 부를 줄 아는 애절 보이스 김명주. 그리고 목소리 하나로 대한민국을 힐링시킨 윤시영. 과연 이들 중 마지막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 키즈 보컬은? 시영의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뭔가 뮤지컬을 하듯이 명주 양이 미싱 유라고 했을 때 예.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나? 눈을 스르르 감게 처음에 좀 실수해서 되게 속상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잡고 잘 해준 게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양효석 코치. 세 참가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네, 제가 선택한 보이스는 보이스 퀴즈 탑 9 마지막 멤버는 김명주 양입니다. 김명주 양입니다. 네, 김명주 양이 파이널 진출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예상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시영 양도 너무 잘했어요. 시영 양 목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네. 다음 라운드에서 언니가 조금 더 시영 양의 몫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뽑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태성 양의 몫을 또 명주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명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보이스걸스가 마지막 무대를 이렇게 잘 맞춰서 너무 좋고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양효석 코치님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바람보다 세 명의 하모니가 아름다웠던 무대. 그래서일까요? 태성이 시영이에게도 코치님에게도 명주는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아홉 명의 양효석 팀원 중 파이널에 진출한 마지막 참가자는 김명주입니다. 이 곡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다웠고요. 눈물이 나는데. 아니 오늘 왜 이러죠? 대단해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어떻게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포럼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최종 우승자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